네, 여러분 도정환 의원입니다. 김건희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상력 위조. 상력 위조라는 게 있어요. 안 받은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상력 위조. 그 서울 국제 애니메이션 우수상 이런 걸 받았다고 써놓으면 그거는 상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짜로 쓰면은 바로 드러나잖아요. 감히 상 안 받은 거를 받았다고 쓰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자기가 안 받은 상, 남이 받은 상을 자기가 받은 상이라고 그걸 기록해서 제출하는 거는 보통 간이 큰 사람 아니면 못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진짜 그 상을 받은 H컬처 테크놀로지 홍석화 대표를 제가 국정감사장에 불러냈어요. 진짜 그 상을 받은 사람을. 그리고 이 상 당신이 받으신 게 맞죠? 네,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다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아기가 아빠 힘내라고 여기다가 마스크에다가 써줬더라고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김건희가 받았다고 하는 상을 진짜 받은 사람을 국감장에 불러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면 안 받은 상을 자기가 받았다고 한 뒤에 정말 양심을 속인 걸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어요.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도록에 다 나오고 이거는 문체부의 기록에 나오고 그래서 속일 수도 없고 속여서도 안 되잖아요. 도록이 있고 그다음에 기록에 남고 그래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한 번 입선한 거를 그 다음 해 계속 입선한 걸로 그렇게 상력을 위조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 금방 자료 찾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건 정부기관의 기록에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지원을 받아서 대학원을 다녔다고 하는 것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경영대학원, 이 전문대학원을 다닐 때 기업이 등록금의 50%를 대주겠다는 조건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이 입학을 할 때 등록금을 대줄 정도의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런 사람들이 그 대학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회사 지원으로 갔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코리아에서 대줬어요. 등록금이 지금 2,500만 원이에요. 한 학기에. 근데 그때는 1,5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1,500만 원 한 학기인데 네 학기 다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6,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절반을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 다닐 때가 그 주가조작하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절반 정도면 대략 3,000만 원 정도인데 그런 도움을 경제적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줘야 되겠다고 할 정도의 관계인 거죠. 도이치모터스 코리아와의 관계가. 그다음에 논문, 가짜 논문 쓴 거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번 국감에서 서동영 의원이 밝혀낸 논문 중에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골프의 이용 만족도가 재구매에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요거를요. 제목만 바꿔가지고서 디지털 이용 만족도가 재구매에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김건희가 썼어요. 근데 도표 같은 것, 자료 이런 것, 데이터는 그대로 인용했어요. 추가로 더 밝혀낸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골프 논문을 디지털 논문으로, 무용 논문을 뭐 디자인 논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제출한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요. 논문 도둑질이에요.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력, 경력, 학력, 그다음에 또 이런 논문 뭐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16년 동안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의 결과가 지금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경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0년 4월까지만 관여에다가 4천만 원 손해보고 물러났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했고 그리고 1, 2차에 거쳐서 10억 5천 정도의 그 이익을 본 통정 매매였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검사들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거나 외국으로 내보내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구를 이렇게 날바닥에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정말 이거는 몰상식, 비상식,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그냥 눈 뜨고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이 속이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이 아니라 겨우 하는 일이 특검 수용하라고 앉아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거 수용하라는 정도의 요구,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고 속이 터지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이 문제제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